호응이야? 자, 호응 연습해 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내 이름은 박경이다. 친한 사람들은 나를 박경이라고 부른다. 동갑내기 아티스트로는 지코, 한대리, 유건이가 있다. 함께 작업을 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아이유다. 지금 1위시더라고요. 네네, 음악 방송에 좀 묻어가고 있다. 그래서 아이유씨 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변 사람들은 머리 길르지 말라 그럽니다. 머리 길르면 뭔가 더 아티스트 같고 뮤지션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길러봤는데 주위 사람들 보면 계속 그냥 뭘 언제 잘라? 라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잘랐습니다, 결국. 나에게 블락비는 과분한 전성기이다. 되게 과분한 사람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절대 모르죠. 블락비 멤버 중 키우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분위기를 잘 만들고 사랑이 넘치던 아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친구 같아요. 블락비 집은 너무 많지 않아요? 나도 보통의 20대처럼 보통 연애하고 싶다. 그런 거 있잖아요. SNS에 막 올리고 우리 뽕뽕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써놓고 서로 태그하고 막 재밌을 것 같아요.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. 그럼 보통 연애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? 네네, 아주 좋은 노래죠.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빨리 왔으면 좋겠어. 아니요, 지금까지 중에서도 최고의 순간이 있겠지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. 큰 거 한 방. 우연히 선물 받은 복권이 1등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행운이 올 수 있잖아요. 모두가 꿈꾸는 행운이기 때문에. 뭘 그 더블로 가. 내 음악적 영감은 흥얼거림에서 온다. 저는 샤워하면서 많이 나와요. 샤워하면서 많이 흥얼거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. 왜 샤워할 때 많이 작곡이 될까요? 내 길티 플레저는 샤워하고 난 다음에 거울 앞에서 멋있는 척하기다. 아, 진짜 길티 플레저다 정말. 나는 보이는 것보다 세다. 건강검진을 했어요.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는 게 있어서 남성 호르몬 검사인데 8.75.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놀라시고, 어머 박경씨. 그러니까 그게 진짜 웃긴 게 저는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. 약간 자연빵으로 타고난. 이것도 다 쓰셔야 됩니다. 죄송합니다.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이번 앨범의 색인 보라색이다. 이번 싱글 앨범에서 기대해야 할 점은 당신들이 많이 좋아했던 주제와 멜로디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저의 자격지심 뭐 이런 노래들로 많이 알고 계세요. 아, 예전에 그 색깔로 앨범 하나만 내주면 안 돼요? 라고 하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이번 앨범은 달달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고 가사말도 그렇고 그때 그 음악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좀 만족하시지 않을까?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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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